고객 맞춤 가정식 출장 요리. 맛은 기본이요, 모양까지 예쁘게 갖췄으니 인류 한정식이 부럽지 않다. 주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 다 깔끔하고 다 맛 좋아요. 우리 딸 참 선택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부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지막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안경이 주부. 이제 짐을 챙겨 집에 가려나 했더니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급히 적는데 뭐 하시는 건가요? 다음에 이 고객이 또 저를 또 선택해서 불러줄 때 이분은 기억을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는요. 그러면 제 기억이 없으면 이제 그거 이제 더 이상 상담이 또 진행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요리를 배우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온 일기장. 손님 관리부터 요리 비법, 자신의 실수까지도 꼼꼼히 기록. 이런 모든 경험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손님들이 요리를 맛있게 먹어줬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안경이 주부. 그녀는 일하는 매 순간이 즐겁다. 예, 맞아. 제 일이 있음으로써 어떤 그런 가정에서도 당당한 엄마로서 또 어떤 여성으로서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여성들이 있으면요, 얼른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주부 창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곳. 우물저물 주부들이 솜씨 좋게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한데 아이들 장난감, 생활용품으로 인기 만점인 클레이 공예다. 배워서 교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각자 창업을 해서 클레이 쪽으로 공방 같은 거 차릴 수도 있고 여기만 이렇게 해주시면 클레이 공예 창업을 꿈꾸는 주부들의 선망의 대상은 바로 이분! 나머지 저도 이걸 하기 전에는 그냥 이들과 똑같은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걸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오픈을 하면서요. 지금은 선생님이 됐어요. 5감 만족 쿠키점포교육 창업 7년차 백서영 주부. 주부 창업 교육을 마치고 도착한 백서영 주부의 일터. 그런데 이번엔 아이들이 북적북적. 클레이공예 공방이라기보다는 아이들 공부방 같은데 고사리 손으로 어물조물 점토를 만져 뭔가를 만드는 아이들. 지금 만드는 것이 클레이공예 맞죠? 분명 클레이공예처럼 점토를 가지고 만들었건만 쿠키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똑같이 만들어서 내가 과자로 먹는 거를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 하면 훨씬 교육적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2008년 멜라닌 파동을 계기로 우리밀과 각종 천연 재료로 쿠키 점토 개발에 나선 백서영 주부. 기존 클레이 공예를 아이들 교육의 접목, 창의력 향상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까지 책임지는 교육 창업을 이뤄냈다. 구조적인 안경 부분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클레이가 참 좋아가지고 한 3년 정도를 했거든요. 이거 한 이후로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상상력 더 풍부해졌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재밌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이들의 상상세계가 맛있는 쿠키로 탄생되는 순간. 얘들아, 쿠키 나왔다. 아이들은 성취감을 얻게 되고 창의력과 표현력을 갖게 되니 뜨거워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학부모들은 감동 그 자체. 거기에 먹는 즐거움까지. 맛있어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손솜씨가 꼼꼼해졌다고 해야 되나? 마음껏 주무르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살려면 많이 가잖아. 손이 많이 가잖아. 두 딸의 엄마였기에 생각할 수 있었던 쿠키 점토 아이디어. 그녀는 상표 등록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창업 아이템으로 구체화시켰다. 클레이만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수입 정도가 그냥 한 4,5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월 한 800, 900에서 이렇게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 주세요. 그것도 창업 초기 학부모 3명만 모여도 쿠키 점토 설명을 했을 정도로 홍보에 온 힘을 쏟았다는 백서영 주부. 자, 시원히 하시고 가세요. 쿠키. 네? 쿠키 무료로 체험해 드리고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나오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회원들 유치도 하고 있습니다.
만지고 먹고 고객이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다. 고객과 부딪혀가며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이야말로 창업 성공의 비결이자 백서영 집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야 일이란다. 남의 충고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서 읽고 가려고 하시면 저처럼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순탄한 길을 걷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주부 특유의 근성과 강한 정신으로 창업에 성공한 주부들!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세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 높기로 소문나 있는 인도네시아. 그만큼 돈 버는 방법도 각양각색인데요. 교통체증 때문에 생긴 돈 받는 합승객부터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유황 장사꾼까지. 기상천외한 인도네시아의 틈새 직업을 VJ 카메라가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벌어 사람도 많고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네, 바라이. 아, 미세야. Alhamdulillah, silanya lumayan banyak di sini. Bagus! 유일무이 틈새를 공략한 인도네시아 이색 직업들 그 놀라운 세계로 지금 바로 고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꽉꽉 막힌 이 도로 위에 이색 직업이 있다는데 그때 도로 한켠에서 손을 든 사람 발견. 뭐야 이거 히치 하이킹이라도 하시려나? 줄줄이 사탕처럼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서 있어. 뭐 하는 거야 시방? 아줌마. 난 begini langsung berhenti mobil. 아이고 마음씨도 조심하. 인도네시아 운전자들 손만 들었다 하면 무임승차 제대로 해주시는데 제작진 차에도 탑승. 아이 근데 꼭 태워야 하는 거요? 야? 네, 꼭 타야 돼요. 안 타면 잡힙니다. 잡히면 어떻게 해?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 바로 인도네시아 교통법규 때문이라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엔 꼭 3명 이상 차를 타야 한단다. 안돼, itu doang kok. Kalau saya kerja di kasir, jadi kasir, jadi jokinya tuh kalau lagi libur aja. 학생하고 돈 받으니 그야말로 틈새 직업. 이렇다 보니 동네 꼬마들은 기본이요. 젊은이 아이의 젖병까지 대동하고 학생에 나섰다. 아이도 돈 받아요? 야? Kalau bawa anak paling kecil 20.000. Hari bisa mencapai 30.000 atau 35.000. Naik 2 kali atau tinggal 3 kali tergantung rezeki kita. 차만 타도 돈을 받는 신기한 직업. 벌금을 내는 것보다 합승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인기라고. 하나, 둘, 셋, 셋. 오, 여기가 셋이구만. 출발해야 출발. 이 합승일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kita kan untuk makan untuk hari ini aja gitu om. Jadi kita bisa dapat hari ini kalau kerja kan bulanan gitu. Jadi kita dapat uang ini untuk hari ini gitu. Terima kasih om. Terima kasih om. 바로 현금이 손에 들어오니 이보다 좋을 수 있으냐? Good, bagus. 3-in-1 sampai kapanpun juga sih tetap 3-in-1. 한편 자카르타 시내 곳곳 어딜 가나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 따로 없다. Kita capek aja Pak, pusing. 하지만 차가 막힐수록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디선가 차가 막히면 꼭 나타난다. 능숙하게 수신호를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교통 경찰이라도 되는 듯한데. 근데 지나가는 차에서 돈을 받는다? 아니 도대체 미쇼? 에? 진짜 경찰은 아니지만 막힌 길 뻥 뚫어주는 사람들. 정해진 가격 없이 주로 동전을 받기 때문에 이른바 동전 경찰이라 불린다고. 우리에겐 상당한 일이지만 이들은 당연히 돈을 지급한다는데. Supaya jalannya gampang biar aman. 차마다 동전통은 필수요. 동전 경찰들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Waktu 1 jam. Ganti lagi 1 jam ganti lagi gitu ya. 작은 일이라도 정정당당히 돈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 운전자가 미쳐 동전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지폐를 받기도 한다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만약 kalau ada yang ngasih uang 2000 gitu.
3.000 itu senang. Kalau yang ngasih besar uangnya itu yang paling senang.